순간에 복진으로 배를 눌렀을 때 단단하게 만져지면 이를 담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은 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종양과 같은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복부가 긴장된 것을 담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 승모근이 뭉쳐서 긴장되거나 뻣뻣해지는 것처럼 속이 불편하고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깨와 승모근처럼 복부를 둘러싸고 있는 복직근과 같은 여러 가지 복부 근육들이 긴장되어 단단하게 만져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나 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위나 장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이를 담적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를 담적이라고 진단한다면 위나 장 근육의 긴장도가 가장 많이 증가된 상태인 위경련, 장경련도 담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이러한 위경련, 장경련 상태를 결코 담적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눌렀을 때 복부의 긴장, 단단한 느낌 등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나 장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복부 내부의 불편감 때문에 생기거나 혹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적인 현상이지 이러한 복부의 긴장 때문에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장애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부의 근육들도 긴장도가 아주 심해지면 어깨와 승모근처럼 경련과 같은 상태가 돼서 근육 경련으로 인한 통증이 생길 수는 있으나 이는 아주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위장병 환자들에게 복진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의사가 눌렀을 때 눌리는 부분은 대개 복부를 둘러싸고 있는 복근이나 복막이지 실제로 복강 내에서 움직이는 위나 장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를 눌러서 위나 장이 굳었는지 아니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알기는 매우 힘든 것이고 배를 복진할 때 꼭 복진 부위가 단단하다고 해서 이를 담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